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긴랩 페이지를 통해서 스태틱 웹페이지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이제 교과목의 프로젝트 때문에 Git을 써서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웹 프로젝트나 이런 경우에 웹페이지를 바로 웹서버에서 서비스를 하면 굉장히 좋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해 주는 기능이 GitLab에 있습니다. GitLab Pages라고 하는 건데 GitLab Pages를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오늘 강의는 아주대학교 Git Azure HKR 계정을 가신 분들에게만 유효한 과정이긴 하지만 GitHub이나 GitLab.com에 들어가셔도 Pages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한 것하고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GitHub에서도 페이지를 만들어야 할 때 겁먹지 마시고 GitHub 페이지스에 들어가면 GitHub 페이지 만드는 방법이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걸 가지고 GitHub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게 스태틱 웹페이지는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웹 서비스를 복잡하게 만들면 뭐 데이터베이스도 연결하고 뭐도 하고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뭐 게시판을 만든다든지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스태틱 웹페이지는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그냥 HTML 페이지가 그냥 동적으로 뭔가 변하지 않고 그냥 스태틱하게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DB하고 연결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GitLab Pages에서는 그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단하게 자기의 홈페이지, 그렇죠? 홈페이지는 뭐 DB하고 연결하거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겠죠. 자기 소개를 하는 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는 막 DB하고 연결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컴퓨터 그래픽스 과목에서 웹GL을 써가지고 뭔가 컨텐츠를 만들었던지 하는 것들은 내용이 다이나믹하게 변하지 않죠. 웹GL 컨텐츠만 있는 경우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스태틱한 웹페이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먼저 알아두시고 이거를 이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새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페이지를 만들면 그거를 웹 서비스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접근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예를 들면 자기가 지금 기점 아주점 SKR 계정에 저는 제 계정 이름이 환입니다. 환. 한 HWAN이요. 그런 경우에 HWAN 그 다음에 우리 기점아주점 SKR을 쓰는데 이 기점아주점 SKR에 페이지를 위해서 azusoft.kr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어사인 해놨어요. 그래서 azusoft.kr이라는 도메인을 가지고 환.azusoft.kr로 접속할 수 있게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제 홈페이지인데요. azusoft.kr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제 이력을 쭉 보시고 제 논문 같은 거 뭐 최근에 그 논문들은 안 넣었지만 옛날 논문들 이런 것들을 쭉 넣어놨습니다. 3월 5일 날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를 안 했네요. 이런 것들을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이름을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기 계정 이름 .azusoft.kr.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내 개인 페이지가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의 페이지예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의 페이지를 그냥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만든 방법은 아시죠? New Project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Create from Template을 하세요. Template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내려가다 보면 페이지인데 Plain HTML 페이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Use Template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Template으로 페이지를 만들게 돼요. 그럼 프로젝트는 제일 간단하게 제가 test.www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 거고 제 개인 이름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룹 팀 프로젝트면 팀 이름 팀으로 그룹을 만들으셨겠죠? 저는 환이라고 개인으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 웹페이지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퍼블릭으로 해놓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하시면 프로젝트가 크리에이트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템플릿을 임포트하고 프로젝트를 가져오게 돼요.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프로젝트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뭐 리듬이다.html이 만들어지는데 리듬이다.html이 뭐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쓰시면 안 되고요. 이걸 쓰시면 안 되고 다른 걸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걸 가져다 쓰시면 좋냐면 제 프로젝트를 가셔가지고 거기서 카피 떠서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점 아주점 SKR에 환에 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환 여기 가시면 네, 이 프로젝트에 가시면 여기에 긴랩 CI 예물 파일이 있습니다. 이 예물 파일 그대로 카피 뜨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카피 뜨셔서 복사해서 요거를 바꿔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걸 선택하고 에디트에 들어가서 에디트 싱글 파일에서 여기는 뭐 비지박스 이미지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컨트롤 V 해요. 그래서 그냥 메스터 브랜치를 쓰고 도커 지금 저희가 세팅해 놓은 건 이제 도커를 세팅해 놨기 때문에 도커를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그다음에 패스는 퍼블릭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커밋을 합니다. 커밋을 하면 네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내 스태틱 웹페이지는 어디에 만들어지느냐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여기 만들어집니다. 퍼블릭에 만들어져요. 여기 index.html 있죠. index.html 들어가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뭐 내비게이션 바가 있고 헬로월드가 있네요. 이 index.html을 고쳐볼게요. 어떻게 고치냐면 그냥 요거 뭐 이거는 디비전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저는 헬로 월드 this is a 뭐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이름이 테스트 www 프로젝트다 이렇게 저 그냥 그것만 테스트 www라고 그냥 고쳐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요때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 타겟 브랜치를 마스터에다 바로 타겟 커미트를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 커미트 메시지는 퍼스트 커미트 해놓고요. 요거를 그냥 브랜치 이름을 씁니다. 그냥 브랜치 A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대신 뭐 한글만 쓰시지 않으시면 되고요. 커미트 체인지 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머지 리퀘스트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머지 리퀘스트가 날아가니까 내 프로젝트인데 내가 머지 리퀘스트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머지 리퀘스트 이렇게 하면 머지 리퀘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내 프로젝트니까 나한테 머지 리퀘스트가 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머지를 그냥 합니다. 그러면 머징하고 에브리띵 굿하고 파이프라인이 러닝 되고 있다고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눌러보면 이거를 이제 홈페이지로 만든 작업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벌써 패스트 해갖고 실행이 끝났어요. 다 만들어진 겁니다. 다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 디플로이에 가보시면요. 디플로이에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 페이지스가 있죠. 페이지스에 가봐요. 그러면 요 페이지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네, 헬로 월드 this is a test 하고 나오죠. 근데 이 URL이 너무 복잡하죠. 이때는 이제 프로젝트 테스트 할 때는 요기를 이렇게 특별한 URL을 만들어 놓는 게 좋고요. 나 이제 프로젝트 다 끝났어. 그러면 요거를 끕니다. 끄고요. 세이브 체인지 해요. 그러면 URL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눌러보세요. 그러면 없다고 나오죠. 없다고 나옵니다. 그죠? 없다고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이 세이브 체인지 한 상태에서 세이브 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따따따 W에 가서 테스트 W에 가서
뭔가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점 시스템에 가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제가 에디트 해갖고 따따따 2라고 써놓을게요. 그냥 뭐 그냥 글자만 하나 추가한 겁니다. 2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요. 네,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죠. 다시 3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커밋을 하는데 브랜치를 만들으라고 그랬죠. 그냥 BR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3으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커미트 하고요. 커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머지 리퀘스트를 보내고요. 머지 리퀘스트가 가고 머지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페이지 파이프라인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파이프라인이 다 돌고 나면 네. 아, 이건 머지고요.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파이프라인이 패스가 됐을 겁니다. 패스가 됐으면 네. 다시 이걸 릴로드 해보시면 네, 이렇게 나오죠. 네, 3이 나옵니다. 릴로드를 하면 이제 제가 이제 3이라고 수정했던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갖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있는 웹GL 코드 하나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웹GL 튜토리얼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시면 이전에 학생들이 했던 많은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 놓은 웹GL 튜토리얼 코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쓸만한 거는 박스.html, 박스.js 요거를 써가지고 제가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제가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다운로드를 제가 바탕화면에다 다운로드를 받아 놓을게요. 그 다음 바탕화면에 네, 다운로드를 받고요.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그 다음에 박스.js가 필요하죠. 박스.js도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디다 넣을 거냐면 네, 바탕화면에다 그냥 저장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원래 아까 그 프로젝트 우리 새로 만들었던 프로젝트 있죠. 새로 만든 프로젝트에 가서 여기죠. 그렇죠. 테스트 따따따 프로젝트에 가서 여기 퍼블릭 HTML 요 페이지에서 요 페이지에다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로드 파일 뭘 할 거냐면 박스.js 하고 네, 박스.js를 먼저 올릴게요. 박스.js를 여기다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업로드 파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HTML 파일 필요하죠. box.html 파일을 다시 네,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public box.js에서 네, 여기서 네, 여기다 업로드 파일 하고 네, box.js 파일을 여기다 다시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업로드가 안 됐네요. 박스 닷 예, 여기다가 업로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로드 파일 했습니다. 업로드 파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그러고 나서 네, 여기서 요 박스 닷 JS 파일을 요 파일을 에디팅해서 뭔가 커밋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바디에다가 캔버스 그리고요. 그냥 밑에다가 패러그램 하나만 만들게요. test for that test 따따따 project 이렇게 만들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요거 이제 브랜치에다 넣어야 된다고 했어요. 머지 리퀘스트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commit change를 하고요. 다음에 머지 리퀘스트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머지 리퀘스트가 저한테 도달을 했죠. 그럼 다시 머지를 합니다. 그러면 파이프라인이 실행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이 실행되고 금방 페이지 파이프라인은 금방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이제 파이프라인 가보시면 패스하고 나오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 헬로 월드였죠. URL이 어떻게 되냐면 환점 여러분 이제 계정명이겠죠. 환점 안점에시kr 슬래시하고 프로젝트명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제가 뭘 집어넣냐면 박스점
HTML을 눌렀죠. 그럼 박수점 HTML을 누르면 잠깐만요. 네. 박수점 HTML이 안 나오네요. 다시요. 네, 리로드 하니까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캐시되어 있던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박수점 HTML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WebGL 프로젝트들을 그냥 기세 이렇게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즐겁게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아, 여러분들도 혹시 이거를 이 프로젝트를 또 나중에 뭐 GitHub이나 이런 데 옮겼을 때 또 다른 방법을 GitHub에서는 페이지스 세팅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아까 봤던 GitLab CI YAML 파일을 변경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